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의 김정인. 예, 기획과 진행을 맡은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상남자인 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상남자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상남자가 네. 누구죠? 김영삼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왜요? 왜 이분이 상남자죠? 아니, 저는 잘 몰랐는데 옛날에 그분 별명이 폭파 전문가셨다고. 아시나 봐. 저는 사실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폭파하셨죠. 예. 일단은 제일 유명한 거는 조선총독부 건물. 예. 아, 네네. 그 건물이 국립중앙박물관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엄청 자주 놀러 갔어가지고 기억이 선명한데, 예, 사실 폭파를 한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 그래요? 철거했지만, 네. 그냥 제 머릿속에서도 이미지가 좀 폭파, 약간 뭔가 이런 이렇게 느낌입니다. 폭파되는 영상을 본것 같은, 아, 저의 어떤 그거는 뭐, 착각인가요? 있긴 있는데 아주 일부만. 아, 네. 또그 다음으로 유명한 폭파가 또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 경제. 아, 그 폭파라고, 그쵸, 폭파 맞죠? 네, 이분 임기 말에 외환위기가 닥쳤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사실 폭파 정말 많이 하셨어요. 뭐 아, 이건 약간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른다는 느낌인데 하나회에도 폭파를 했었고, 네. 또 이분이 뭐 남의 통장과 본인 아들의 통장도 좀 아, 폭파를 그렇죠. 하시고. 예. 그 통장 폭파. 아이, 설마. 저희 오늘 이야기할 금융실명제 가지고 이제 폭파라고 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통장 폭파가 곧 금융실명제다. 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네요. 어쨌든 이전에 남의 이름으로 만들었던 차명계좌들이 다 이제 폭파된 폭파가 거니까. 됐으니까. 네. 네네네네. 상남자의 통장 폭파 이벤트. 뭐,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남의 네.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뭐 얼마나 좀 깨끗한 돈이 들어있었겠어요. 네, 잘된 거죠. 1993년쯤이면 저희가 OECD를 가입을 한 해만에 할 텐데, 오, 맞아요, 그, 맞아요. 예, 이게 그 1993년이 김영삼 대통령 당선됐을 당선된 즈음이죠. 해죠, 예. 네네네. 돈이 사실 막 익명으로 오가는 게 합법이라는 사실이 말이 안 되죠. 그 시절에, 그쯤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독재정부가 오래 통치한 나라에서는 이제 익명계좌가 있으면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렇죠.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도 조금 힘든 기정사실이라서. 맞아요. 그 통치 자금이라고 불렸던, 네, 예, 맞아요.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리 금액이 95년 당시에 밝혀진 바로는 9천억 원, 아, 4천억 원, 막 이런 규모였거든요. 90년대인데. 예, 그리고 뭐 축제 방법도 엄청 다양해요. 뭐 기업에서 뇌물도 받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이게 이전에 어떻게 합법이었을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부정부패를 합법적으로 뭐 용인한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이제 국가 경제 자체가 조금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살 수가 이런 식으로 말이 안될 때는 네. 이제 말이 안 같이 말이 안 되는 게 맞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도입된 정책이 있어요. 응? 잘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 성장을 위한 당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저축장려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비실명제예요. 금융 비실명제. 무기명식 예금 제도 뭐 이런 거. 저축을 차명으로 해도 된다. 네네네. 어쨌든 국가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장롱에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나라가 어쨌든 망했다가 뭐 전쟁이 터졌다가 뭐 은행도 뭐 증권 파동 뭐 이런 게 있고 뭐 망했다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얘들이 과연 망하지 않을까? 이걸 들고 튀지 않을까?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줄까?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장롱에 그냥 돈을 쿵쳐두는 거예요. 뭐 금부채나 이런 것도 뭐 돈으로 안 바꾸고. 아, 돈이 시장에 안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은행으로 가지고 와라. 이거를 위해서. 그거, 거기 국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거 장롱에 박아놓으면 이자가 붙냐, 뭐가 붙냐. 그쵸, 그쵸. 현금 뭉치 장롱에 이렇게 꽁쳐두면은 곰팡이 쓴다. 이자 많이 줄게. 아, 어떻게 본 건지 안 물어볼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어도 되고, 하다못해 뭐 닉네임으로 넣어도 돼. 아, 그래도 기업 좀 빌려주게. 기업 빌려줘가지고 경제 성장하면은 너도 좋잖아.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명식 정기예금 제도라고 하는데, 1952년 2월에 시작이 돼가지고, 1958년에는 정기예금 전체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1961년 정도에는 아예 비밀 보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합법화를 시켜버립니다. 지금 우리 가치관하고는 완전 정반대인데요. 네. 뭐 지금은 약간 금융거래가 투명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좀 상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니라 아예 그때는 뭐 불투명하게 비밀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이런 방향이었다. 네네네. 반드시 불투명해야 된다. 비밀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기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은행에 돈이 안 모여. 그래서 1965년에 우리가 금리 현실화라는 걸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뭐 돈 거래를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은행에 안 맡긴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좀 사채가 문제였는데 이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기고 사채 시장에 자꾸 달려가는 게 은행이 역시 좀 사채보다 금리가 낮아서 수익이 안 돼서 그런 걸까 하고 1965년에 금리 현실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돈이 좀 밝은 대로 나오겠다 뭐 이런 기대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민간에는요 은행 문을 거의 닫다시피 해요. 돈을 찾거나 대출을 개인한테 해주는 거는 사실상 좀 꿈꾸기 어려운 지경이 된 거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왜 해요? 이게 무슨 은행에 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네. 목돈 필요할 때 쓰려고 저축하는 거고 일단 뭐 대출 필요하면은 이 은행에다 내가 예적금 했던 그 거래 기록 가지고 대출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예 저축은 하지만 찾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막아버린 건 아니지만 네. 웬만한 상품들의 만기가 되게 길었어요. 웬만한 상품들의 만기가 되게 길었고 그리고 대출은 진짜로 꿈도 못 꾸는 거죠. 지금 1958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은행은 대부 한도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내주는 그 정도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아주 쉽지가 않다. 이거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은행에 좀 선을 댈 수 있는 사람만이 겨우겨우 대출을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정부가 정해놓은 사람들만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인이나 아니면 로비를 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다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10년 후인 1968년도 이제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전면 거부한다는 기사가 나와요. 아니 왜요? 중소기업은 뭐 기업도 아니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부마항쟁할 때 네. 그 경공업 쪽 중소기업들 대출 안 해줬다 그랬잖아요. 네. 아... 왜냐하면 일단 은행에 돈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별도 자금 자체를 마련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이. 아,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가서 대출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항목이 아예 은행이 없는. 네, 네. 해당 항목이 없는. 그렇죠. 이제 게다가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이 사실 좀 지금은 되게 독립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법적으로 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 때에는 한국은행이 재무부 소속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하는 총재가 기재부 장관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밑에 이제 있는 예, 정책을 좀 결정,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뭐 이 정도. 그 정도의 위상이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사실 시중에 메이저 은행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대 은행 네. 이런 은행들의 주식도 엄청 갖고 있으니까 대주주로서 또 영향력이 있고 또 특수은행도 따로 있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뭐 네네. 이런 특수은행도 따로 이거 정부 출자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런 은행에서도 또 이제 금융을 또 기업들한테만 또 제공을 하고 수출입에만 또 제공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 그 돈을 어떤 기업에 줄 건지는 정부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는 또 사람들이 저축을 한 거를 정책적으로 수출입에만 좀 밀어주고 싶어 했고요. 내 돈인데. 당신 돈인데. 금융기관이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고 이제 어떤 정부의 그 기업 지원기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짜로 사채시장이 우리나라는 발달을 해요. 그래서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채시장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런저런 정책으로 이걸 또 잡으려고 하고 어쨌든 이게 실명거래가 아니니까 이거 차명계좌에 넣어두면 추적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세금도 안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전혀 흘러가고 있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넣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러니까 정부가 금융 비실명제를 합법화를 시켜주면서 저축 장려를 하고 네. 뭐 차명거래가 가능해지니까 근데 사채 시장은 더 번성을 하고 조금 악순환이 되고 있었던 거죠. 아니, 차명을 이제 허용을 해줬잖아요. 네. 차명 계좌가 되면 이제 은행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채 시장이 더 커져요? 아, 이게 사채가 기업형 사채가 되면서 그 기업형 사채 회사들이 네. 차명으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돈 세탁? 돈 세탁. 아, 이게 사채만 선순환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도 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리게 되죠. 이러니까 그 유동성이 사채 시장에 더 풍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네. 거기가 더 돈이 많아서 큰 돈을 바로바로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감이라는 게 이게 계속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난 편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당시에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가 자꾸 예. 빨리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여기 문제 터졌어? 대응해! 대응하다가 문제 터졌어? 대응해! 이런 식이라서 정책이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채업자들은 내가 그냥 돈을 버는 것 하나가 목적이니까 좀 일관성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은 특히 뭐 금융정책이나 뭐 은행에서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 이거를 되게 좀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예. 역설적이게도 사채가 더 안정적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독재 정권의 특징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이권 로비하고 부정부패가 또 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채가 속 편한 거죠. 하지만 이제 1970년대 우리 고도성장 한창 할 때에 들어서면서는 문제가 돼요. 실제 그렇겠죠. 문제가 되는 게 대기업이 명동 쫀주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부도가 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이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수출하는 대기업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1972년도에 네. 사채 동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아, 그 예. 유명한. 그래서 이런 사채 시장을 없애고 부정부패를 처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사채 시장도 없애고 사람들이 사채 시장에 몰리게 만들었던 부정부패도 없애려면 금융실명제가 필요했다는 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었고, 이제 정부의 진단이었던 거죠. 아, 근데 뭐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들. 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 주요 인사들이 다 차명계좌를 열심히 개인적인 용도로 쓰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비리 자금의 핵심 통로잖아요. 그렇죠. 정치 자금을 차명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하시겠어요? 아, 필요해. 할게.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말이야 하면 이제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채업자, 정권 실세의 친척이었던 사채업자, 아, 이그 이름은, 유명한.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장영자의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 이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대한민국 정부 한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슈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몇 프로요? 10%요. 10%요? 네. 아니, 뭐, 아무리 사채업자들이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지하 경제가 국가 경제를 받칠 정도로 발달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개 개인이? 그 1%만 돼도 사실 많잖아요. 엄청 그 많죠. 정도 사기를? 네. 10%를? 그게 가능하려면 진짜로 정권이랑 관계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서 사기를 당했고, 이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이 굉장히 이제 나빠졌어요. 어쨌든 그 사기 사건은 이 차명 거래, 무기명 거래가 허용되는 환경하고, 이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로 너무 당연하게 비리 자금을 받아 먹어 버릇하는 했던 어떤 그런 환경이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빚은 사건이라서 아주 그냥 금융실명제 빨리 실시하라고 여론이 막 들끓게 됩니다. 이 비리 자금의 통로, 이거, 이 차명 거래, 이 무기명 거래, 이거 좀 어떻게 해라. 이게 어, 이게 나라냐. 나라냐 이러면서. 네, 그렇죠. 이게 아직 전두환 정권이었거든요. 그쵸? 이 전두환 씨의 친척이라고 했던 장영자 씨한테 사기당한 대기업들이 휘청거려요. 막. 그러니까 정권에서 수습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수습 중에서 73 조치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를 하기로 해요. 법까지 만들어요. 그해 12월 31일에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켜놓고 보니까 진짜로 정권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뒤에서 이제 정권 만들어준 분들이 칼을 갈고 있는 거죠. 해봐. 그래, 어디 해봐. 네가 그 자리 유지할 수 있을 건지 해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 경제 여건이랑 행정 전산망이 조금 미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려고 했거든. 근데 진짜, 아, 진짜 안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슬쩍 유보를 시켜버려요. 아니, 뭐. 제가 뭐 행정 전산 미비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데 뭐 경제 여건은 너무 핑계 같은데요.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에요. 네. 근데 뭘 맨날 깊숙하게 들여다봐야 되냐고.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도 당선 첫 해인 1988년 7월 29일에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 실명제를 이제 골자로 하는 경제의 안정성장과 이제 선진화합경제, 아,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맨날. 선진화합경제. 네, 선진화합경제 추진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듬해인 1989년 4월에는 재무부 산하의 금융 실명거래 추진, 뭐, 실시 준비단, 뭐, 이런 거를 발족을 시킵니다. 근데, 그분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1990년 2월에 네.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좀 출연을 하면서. 아, 3당 합당. 네네네. 그 당시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3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됐죠. 네. 민주자유당. 여기 이당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네네, 그렇죠. 네, 네.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전전전신. 아, 참 정당 이름을 참 너무 많이 바꿔요. 어쨌든 여기서 여당은 진짜 거대 여당이잖아요. 네. 여당은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캥기는 게 많으신 분들이 이제 아주 똘똘 뭉치셔가지고 실명제 철회 운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결국 1990년 4월 4일에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금융 실명제 실시가 무기한 연기돼요. 아,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금융 실명제를 한다는 게 네. 금융 개혁이기도 하지만 정치 개혁이기도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모두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처음에는 좀 경제 문제였는데 이쯤 되니까 정치 문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이 그 21세기 입장에서는 보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화 운동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단숨에 처리를 해버릴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오늘은 이제 폭파 전문가가 폭파해버린 삼형계좌, 금융실명제의 기승전결 중에서 기까지 들었어요. 네. 정말 우리나라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엎은 사건이었는데 이게 그 이 금융실명제의 금융실명제의 승과 점도 지금 정말 궁금합니다. 전개 과정이 정말 궁금하시죠? 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